누구나 인정하는 그 노래자인데 아 복면가왕에서 8연속 가왕 기록했고요. 아이돌 최초로 이 조수미 씨랑 공연을 하기도 했고요. 좋습니다. 근데 레슨을 지금도 받는데요. 아, 맞아요. 지금 아직도요? 어, 네. 레슨을 왜 받습니까? 아 이게 성대라는 게 예.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. 이게 근육이거든요. 그렇죠, 근육이죠. 네. 프로 보디빌더 선수분들도 아, 더 훌륭한 보디빌더 선수분께 PT를 받듯이 그러게 네, 가수들도 오.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훌륭하신 가수 선배님들도 오. 여전히 레슨을 받으시면서 이 소리를 계속 체크하시고 하시더라고요. 그런 모습을 네. 보고 저도 배우고 있는 거죠. 근데 군대 있을 때 휴가 나와서도 이걸 받았다고요? 와. 아, 놀아야지 이거 뭐야 이게. 와. 아, 군대라는 곳이 어쩔 수 없이 긴 공백기를 갖게 되는 곳이잖아요. 네. 아, 그러다 보니까 계속... 감을 잃을까 봐 사실 두렵기도 아... 했었고 어... 스케줄 표가 이제 저희 공유가 돼 있잖아요. 네. 근데 휴가 때는 이제 다 비어 있단 말이에요. 저희는 그렇지, 이제 군백기 시절에는 싹 비어 있는데 이게 하나가 띠득 올라올 일이 없는데 어. 요서 보컬 레슨 이걸 보고서 저 경악을 했습니다. 와 어, 소름이다 네. 이 얘기 자체가. 네. 성실해 성실해 성공할 수밖에 없어.